자, 설아 사장님들, 간만에도 홍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 주문한 홍어는요, 배달을 시킨 겁니다. 목포의 맛 좋은 흑산 홍어에서 배달 주문을 했고요. 흑산도 홍어에다가 김치, 요건 서비스로 주셨고, 요거는 이제 그 머릿고기 편육,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41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초고추장, 딱히 다른 어떤 뭐, 그 고춧가루 소금 요런 건 따로 이제 온 건 없네요. 가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통영에서 굴을 엄청 또 좋은 굴을 많이 보내줬어요. 야, 요 그, 저, 제가 저번에 촬영했었던 그 벌집판다찌에서, 아이고, 하, 굴. 오늘도 이것도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준비해봤습니다. 하, 어우, 굴도 같이 해서, 야. 자. 반갑습니다. 2023년의 첫 홍어입니다. 아, 이 홍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홍어입니다. 배달 홍어. 이렇게 해서 굴 빼고 이렇게 오는 게 41,000원. 가격은 굉장히 괜찮습니다. 자,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홍어. 꾸덕꾸덕 좀 잘 숙성돼가지고 이게 처음 씹을 때보다 점점 씹으면서 콤콤한 향이 싹 들어오는 게 여기 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이 배달 조합이 41,000원인데 뭐 덕인집이나 다른 금메달 이런 데는 그러면 엄청 바가지를 씌는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이 홍어 자체가 41,000원인 이유는 이렇게 배달이 가능한 이유는 흑산도 홍어긴 한데 요거 자체는요. 그 제가 봐서는 원물이 7kg 미만 원물인 것 같아요. 홍어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또 굉장히 또 상급으로 치거든요. 엄청 최상급의 큰 흑산 홍어는 아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책정되는 게 맞고 다른 곳들 좀 8kg 이상의 그 대형 홍어 진짜 뭐 그거는 완전 가격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. 그러니까 비싸게 판 다른 집들이 원물을 잘 쓰는 집이라면 굳이 거기도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홍어 임시자죠. 아, 이게 그 수리남 보면은 저기 네프리 소리자 그 수리남 보면은 그 소주잔 요거 나오죠. 이거 플라스틱 소주잔. 올해 첫 삼합 싸웁시다. 야, 홍어 지금 색깔 보이시나요? 자, 야씨. 자. 요거는 근데 이 고기가 머릿고기로 와요. 머릿고기 그 저 돼지고기 수육 이런 게 아니라 삼합도 잘 싸서 편육 맞습니다. 예, 쏴자. 그렇지 뒤로 와야지. 와, 뒤로 홍어 맛이 딱 올라오면서 아 근데 아쉬운 게 이 편육보다는 돼지고기 수육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편육 자체에서 좀 약간 뭐랄까요? 가공되면서 나오는 그 특히 햄향 같은 게 살짝 나면서 아 조금 애매해져요.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김치가 원래는 묵은지를 주는데 묵은지가 떨어지면은 요거는 제가 봐서는 묵은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년 정도 된 김장김치인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엊그제 그 참피디 형이 요 삼합 드시면서 굴까지 해가지고 삼합을 드시면 또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. 거기에 맞춰갖고 한번 또 같이 먹읍시다. 아, 고기가 아쉬워. 자, 굴. 자, 이렇게 해서 한 점. 사자. 아! 맛이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울리네.
홍어의 굴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. 어? 요거다. 너무 홍어 꼼꼼함이 딱 올라온 거랑 굴 특유의 그 향 싹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잘 섞여요. 오묘하게 뭐가 하나가 딱 밸런스를 팍 뭐 깨뜨리는 게 아니라 홍어 꼼꼼함 딱 나오면서 아 굴 특유의 은은한 그 딱 혀에 깔리는 그 향이 또 다 같이 들어오네. 어 이거 괜찮다. 애도 먹으세요. 애가 없습니다. 예. 홍어 콘 따로 없습니다. 홍어 콘은 따로 없고 홍어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점 좀 비싼 전문점 같은 데 가야 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봐서는 가성비예요. 41,000원에 나온 이 구성 요거는 가성비적으로 해가지고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형님 샤브샤브 해주세요. 서승범님께서 홍어 샤브샤브까지는 지금 여기서 또 물을 끓이기 뭐하니까 대신 또 이게 있죠. 아 또 우리 또 구독자분이 원하시면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굴도 구이로? 야 이거 좋네. 이거 하루 하나 사온 거 좋네. 자 홍어는 이렇게 살짝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드셔야 돼요. 예. 오 향 오진다. 구우면 푸석하지만은 제가 진짜 이 홍어를 한 번씩 좀 구워 드시는 거 추천하는 이유는 이 삭힌 풍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. 예. 한번 한두 점 정도 나중에 한번 구워 드셔보시는 걸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. 자자. 아, 그 와중에 굴은 또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, 구워 먹어도 맛있고. 아, 두 개만 더 구울게요. 편육 옆에 있는 건 뭔가요? 라고 주뚜님께서 편육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홍어 껍질묵. 홍어 껍질묵. 쫀득한 식감이고,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. 묵처럼 찰랑찰랑 거리는 이 식감 속에 살짝 뭐랄까요? 이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까끌까끌한 느낌, 홍어의 그 까끌까끌한 살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씹다가 괜히 깎아놓은 수염 잘못 씹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불쾌감을 좀 느끼시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런 식감 자체도 재밌고 좋습니다. 저는 진짜요? 어우 향 어떡하냐. 홍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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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아 예, 죄송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한 건 뭐냐. 요즘 제가 아, 요 녀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예. 우니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이거 카메라 완전 좋아지지 않았어요? 지금 요 우니는 잘 보이죠? 아, 나 카메라 바꾸면 잘한 것 같은데, 진짜. 성게알은 어떻게, 성게알 같은 경우는요, 그냥 뭐 드셔도 되고, 이렇게 좀 그, 이거 진짜 내가 죽이는 게, 연어알 넣고, 요거 넣고, 감태김에다가, 단새우 넣어가지고, 먹으면은, 죽여줍니다.
다음 여러분들. 자, 홍어에 성게가 올려서 한 잔. 사사. 야, 홍어에다가 성게를 올려서 먹었잖아요. 하, 절대 먹지 마세요. 염려, 이거 니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뭔 맛이야 이게. 와, 맛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. 개별적으로 먹으면 괜찮은데. 편육이랑 같이 먹어볼까요, 그럼 이번엔? 자, 홍어랑 먹었을 때는 사실 이 성게알의 궁합은 정말 별로였습니다. 근데 그러면, 혹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, 이렇게 해가지고, 이 조합을 한번 먹어봐라. 이렇게. 오, 맛이 괜찮은데요? 요건 좀 싱겁거든요. 편육이 간이 안 돼가지고. 그러면서 아까 제가 햄 씹는 어떤 그런 향이 살짝 있다고 했잖아요. 오, 여기 좀 섞이니까 또 되게 괜찮네. 쏴자. 하, 지금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있었어요. 한 잔 또 시원하게 한번 말아봅시다. 사사. 아유, 익힌 구례 홍어. 이 조합도 괜찮네요. 이번엔 홍어 몸통살. 이건 다시 한번 홍어와 굴 이렇게. 술이 사라지는 맛을 요청하신 슬로우입니다. 와우. 요 정도면 됐나요? 요 정도면 됐나? 이제 녹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을까 합니다. 예. 자, 오늘 이 배달 홍어.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4만 1000원 금액에 배달을 시켜 먹는 이 홍어다. 저는 가성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. 엄청난 그 프리미엄급 홍어. 진짜 홍어를 그 삭힌 홍어를 즐기시는 분들. 예. 딱 제가 한 8kg 이상 되는, 10kg급 되는, 가격은 상관없이 진짜 엄청 그 고급진 홍어를 드시고 싶다. 또 앳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어코,
이런 것까지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. 예. 이런 거는 가성비적으로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달로 좀 홍어 좀 먹고 싶다. 예. 근데 퀄리티는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거 한번 시켜 드시고 싶으실 때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. 가격 대비해서. 이건 혹시 목포 오시면 홍어 좀 땡기시면 저녁에 시켜 드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홍기꾼으로서 판단을 좀 합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서서. 나 그리고 나무 홍어로 약간 또 홍어 라면도 끓였어요.